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장면. 여기서 백희 선수가 잘 누려고 여기에 궁을 싹 쏟아버리니까 지지표는 약소를 막을 힘이 없죠. 이거는 피글렛의 그 돈비몰 위치가 너무 좋았는데요. 그렇죠. 피글렛 선수가 계속 프리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였고. 네. 자, 그리고 저거 앞접 안 하면 티스타랑 왜 합니까? 아, 그렇죠. 이거 누구나 하기 마련인데. 와, 그걸 또 리셋시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극적인 막아서 만드는 변수. 이미 뭐 챔피언스에서 검증이 됐었죠. 어, 녹아요. 오, 녹아요. 피글렛 녹아요. 뒤에 알리스타고. 와, 와. 야! 이거 곡사포? 아, 근데 리신이 누누, 아, 뱅글렛. 아, 피글렛. 누누가 오히려 한타를 승리로 이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누가 리 선수가 막 어그로 빼주고 이런 화려한 플레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타이밍입니다. 어, 이거 알리스타. 네. 자, 자신 있게 그냥 무빙 하는 거야. 안무빙 끌어봐, 아, 끌어봐. 네, 근데 이거는 끌어봐. 와, 야수! 끌어봐. 이거를 탈출력 누누까지 하나 잡았고. 와, 이거 마무리. 마무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니 이게 여기서 세 명 다 풀체력. 그 눈의 절대용도까지 지금은 연계가. 네, 리신이 아... 발로 차면서 야소가 충격파를 안 맞은 것도 좀 변수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T1 케니의 원래 모습이랄까요? 라인이 한두 개 이기기 시작할 때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무리하지 않고 그 라인에 힘을 실어주는 게 원래 SKT 1K였습니다. 어? 프로? 저 바텀에서도 올라와요. 프로! 누누 밀었고 바라잡히고 절대용도 갈 데 없어요. 방어 없어요. 아, 어디로 가야 하오. 자, 바텀에서도 여기저기 뻥뻥. 아, 무너집니다. 자, 룰루까지 자신감으로 급성장 그런 거 없다. 아, 트리플 킥. 트리플 킥. 그리고 임팩트 킥이 킥. 그 타이밍부터입니다. 네. 네, 이건 뭐 살 수가 없는. 네. 앤턴이 룸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밟지를 못하는데. 아무도 못 살아, 이거는. 와, 이거 자신감 넘치게 전면 뺐으니까. 악마 뛰었거든요. 진짜 네. 악마 같은 악랄하게 지금은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아까 솔킬 따고 그 무표정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악마를 보았어요. 악마를 봤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약간 차라리 뭐 이게 되네라는 표정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자, 미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러워요. 다이브 해도 되는 조합입니다. 조합 자체가. 일단은 크로도 최대한 아이템 당겨 쓰면서 한 번만 반전 만들어내면서 트리스타나 키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어. 트리스타나 레벨업은 그래도. 자, 봐요. 문제는 화력이 자신감 있게 못 들어가요. 아, 화력이 그냥 들어갑니다. 오지마. 쉬바나가 자 오리아나 총 붙어봅니다. 충격파 없으니까 사실 메인은 트리스타나라고 봐야죠. 야수 탈출 뺐어요. 탈출 뺐어요. 자, 이제 또 나가. 앞점프 우큐. 자, 점프 크로스 알리가. 어, 야수 뒤로 빠집니다. 자, 무리한 듯한 모습. 네. 전멸로 빠져나갑니다. 타워가 쉽지 않은 한타입니다. 네, 쉽지 않지만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역전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서 야수 갈 것 같죠? 음파?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시야만 먹고 이 선수의 스틸을 노리는 게 오히려 나을 정도로 뭔가 능동적 상황을 만들지 못해요, 소드 조합이. 자, 랜턴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간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와드를 눈으로 많이 설치하면서 못 지우게 하고 있어요. 야스오가 그리고 언제 넘어올지 모릅니다, 알리스타랑. 자, 리신. 자, 근데 보고 있다가. 아, 이거를. 충격파? 아, 자, 눈을 잡고 들어왔어요. 탈출 걸게 했습니다만은. 밀어버렸지만 페이커 따라 들어가서. 장마, 야스오가 죽질 않아요. 더블킥. 그 와중에 야스오와 코그모가. 자, 여기서. 리신을 밀어버리면서 충격파를 잘 들어왔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러는 동안에 피글렛 선수가 계속 딜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이것도 에어본더 셀프였어요. 셀프. 와, 페이커 선수 저기도 장막 치면서 전멸로 들어와서 네.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미... 자, 이거 보죠. 2대1인데요. 근데 이 친구 세거든요. 뭐죠? 세거든요. 뭐죠? 급성장 잡았어요. 에어본더 잡아! 아직! 아, 아 그러네. 급성장의 체력 증가가 없어요. 급성장을 했는데 체력이 바로 빠져서 까매요. 급성장을 했는데 까맣습니다. 그렇지. 와, 이게 화력이 회오리로. 와, 아, 진짜 깔끔하네요. 이것도 발... 발로 안 찼으면은 전사하는 거죠. 미 선수 죽고 저도 그렇고 뭐 벤시의 장막이나 방어할 때만 하나 정도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사실 맞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페이커의 템티리에 대해서는 하지만 따로. 오? 아, 근데 이 친구 건들기에는 좀 네. 네, 많이 세 보이죠. 그 친구들이 뭐 누누 코그모 그냥 아, 들어갑니다. 야, 이거를 충격파. 하지만 녹았어요. 트래쉬. 피글렛, 피글렛.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요. 위 아래 위 아래 어딜 잡아야 될지 몰라. 옹쪼버가 정신없어요. 아니면은...
결국 집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트리사나 그 와중에 장막조차 옆으로 완벽하게 깔아서 트리디를 아예 못 넣습니다. 우리 집에 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스오 모습이 악마라기보다는 귀신 같아요. 귀신. 그렇습니다. 너무 낫네요. 왔다 갔다 귀검사입니다. 귀검사. 자, SK텔레콤 T1K가 1경기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와, 이거는 뭐 경기 내용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 싶을 정도로 K 스타일이네요 그냥. 예, 전성기 때 K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네. 경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소드는 지금부터 작전을 바꿔야죠. 탐색전은 끝났어. 너희 이런 거 잘하네. 뱅 딱딱 해주고 그렇죠. 우리가 주도적인 뭐 챔피언들 뭐 그라가스든 뭐든 간에 탑 위주로 돌아가는 플레이.